엑소호트입니다. 일본 나가노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군발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그러죠. 걱정됩니다, 지금. 지금 무슨 며칠째 계속해가지고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지금 규모는 2.6 작지만 적고 이거는 군발 지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전원의 깊이도 10km 낮죠. 안 좋은 그 시그널이고. 지금 근처에 화산들 많죠. 온타케라든지, 온타케 그때 2014년도에 사망자 많아서 좀 폭발해가지고. 야케다케라든지, 그 야사마, 그 다음에 구사스, 시라네 많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화산들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마우나로아도 지금 하와이도 중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사쿠라지마, 지금 사쿠라지마 큐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완호 세지마 그쪽 큐슈 쪽 화산 폭발하면서 구마모토와 근처에 계속 폭발이 되고 있으면서 와카야마로 해서 난카이 트러프 대진이 염려된다 이죠. 와카야마에서 또 어디, 와카야마에서 또 어디죠? 기이수도까지 지금 바로 그 와카야마의 기이수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금 나가노로 올라오는 지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일본 나가노에서 큰또 대지진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마모토 때문에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2021년도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단순히 류쿠 해구 쪽에 이토마니라든지 나제 뭐 그다음에 어디 류쿠 아일랜드 그다음에 뭐 저기 어디 요나코니 뭐 이런 데가 걱정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지진의 전조 현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신주쿠에 그 의문의 가스 분출 그 이산화탄소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사망 4명 사망하고 1명 중태죠. 신주쿠에 굉장히 지금 대지진의 전조 현상 지금 이게 그 대왕산 오징어 발 하고 그다음에 리그누스카이 심해어 발견되고 요 최근에 그 저기 큐슈 가고시마에서요. 리그누스카이 기억나시죠? 이런 심의회가 발견이 되거든요. 가스 사출이 이것도 굉장히 지금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다들 걱정하고 신주쿠에 도쿄도 신주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일본 정부에서 나가노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 또 뭐냐면 오늘 안타까운 사안. 지금 이핵 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일본 정부에서 지난번에도 그때 작년에도 제가 그때 방송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둘러싸고서 막 찬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막 그냥 밀어붙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그 제가 방송을 했던 기간 홋카이도 쪽에서 스쿠이소 그 어디였죠? 기억이 아, 스츠초에서 홋카이도 거기서 그때 그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막그 밀어붙여서 이게 저기 그핵 폐기물에 대해 핵 쓰레기 그 처분장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막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 그 오염수 문제도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힘으로 그다음에 뭐 한국 얘기 야 닫아 한 닫아버 귀를 닫아버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난 일본 정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지면 과거에는 좀 나아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또 뭐? 그 저기 그 캐나다 가수 그 꼬마 애 있잖아요. 그 꼬마 걔가 그 무슨 뭐 저기 그 우길기 비슷한 거그옷 입고 와가지고 막 춤추고 하니까 막 저거 봐라. 저거 우길기는 뭐 어떤 전쟁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 뭐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입는 아무런 평화적인 피스풀한 아 이런 소리 왜 합니까? 그저 캐나다 걔는 걔가 그냥 그애 하나 그저춤 춤추는 애걔 하나 한거 가지고서 아직 그 젊은 애잖아요. 젊은 애가 그 춤추면서 한옷 하나 입은 거 가지고서 무슨 큰 의미를 둡니까? 걔 나이 몇이라고? 이제 걔 나이 몇년 됐어요? 그 어린애 하나가 그옷 입고 와서 춤춘 거 가지고서 무슨 우길기가 문제가 없나니 그뭐 한국만 문제를 일으키라니 이런 헛소리를 왜 하냐고요 지금 옛날에 안 그랬는데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겠다는 분이 지금 오염수를 태평양에 또왜 버리냐고요 지금 네? 지금 일본이 나가노현 북부에서 이렇게 만약에 일본에서 정말 대지진 나면은 그
어디로 피하겠어요? 한국으로 뿐이 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받아주겠냐고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도 지금 핵쓰레기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밀어붙이고 막 그러면서 막 소요 일어나고 싸움 나고. 아니, 왜 그런.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글쎄요. 대화를 하고서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마련을 해서 핵쓰레기에 관련 쓰레기장 같은 뭐, 너희들이 유치한다. 야, 솔직히 얘기해서 핵쓰레기 좋아한테는 어딨겠어요. 자기네 마을에 그걸 유치하는데. 오염수도 마찬가지예요. 핵쓰레기 처분, 최종 처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니들이 해. 이런 끝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화의, 충분한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염수가 있는데, 이거를 고체화시켜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간 대화를 통해서, 고체화하는 어떠한 키핑 방법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방법들을 서로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일본도 괴로우니까 그걸 계속해가지고 오염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걱정을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힘으로, 뭐 일본이 힘이 있는 국가인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지, 뭐, 그 주변의 유럽 국가들을 탁 이렇게 좀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본 편을 들게 해가지고 그냥 오염수, 문제를 그냥 딱 그렇게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또딱 한편으로는 또 한국 내 친일파들 딱 회유해가지고 야, 야 저기 우리 한 너희 야 여기 신야 거기 대한민국의 친일파들 모여봐. 내가 한 저기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뿌려. 어차피 뭐 우리 저기 그이 저기 오염수 버리고 이거 고체화시켜서 하려면 돈더 많이 들거든. 몇 조야? 한 1,000억 조. 그 친일파들 그한몇명돼쫙한 1,000만 원씩 뿌려.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저기 뭐야 그 오염수 관련돼가지고 우리한테 좋게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해. 야, 그 저기 우리 정계에도 많잖아. 한국 정치인들하고 뭐 저기 뭐야 그 많잖아. 그 신문사라든지 다 거기다 돈다 뿌려.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일본한테 좀 유리하게 좀 기사 좀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정치인들 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좀 하라고 해. 그거만 그 교수라고 말이야. 그 저기 뭐 경제인들. 그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도록 액티브하게 해봐. 아유, 뭐가 어려운 거야?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건 뻔히 보이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